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이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만약에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빼놓고 갈 수도 없겠죠. 오늘 시장에 대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올라오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눌렸거든요. 현재 양시장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 역시 하락이었고 국내 증시 역시 아직까지는 이 하락에 대한 여파를 좀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9월 FOMC 회의 파월의 발언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줄곧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이 자리는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했던 2300포인트까지도 깨고 내려와서 아마 좀 많이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가 과도하게 밀리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파월 의장은 기존에 그 얘기했던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정책을 그냥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점도표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번 점도표에서 공개가 된 부분은 올해 연말까지의 금리 인상 폭이 무려 6월 달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거의 1%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상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거의 다 끝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뭐 12월 달에도 금리 인상 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걱정들 때문에 주가가 역시 또 흔들리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내용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금리의 최고 인상폭, 즉 2023년도에 금리의 최고 인상폭은 과거에 6월 달에 공개됐던 게 4.4 정도였다면 이번에 공개됐던 건 4.6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이 금리의 최고 인상폭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올해 안에 금리를 다 끝내겠다라는 어떤 그 내용 때문에 강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시장이 많이 놀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그 하락에 플러스 더 알파의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즉 주가를 과도하게 끌어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어떤 주가 상승과 거기에 투기적인 어떤 요소들이 더 가미가 됐다는 거죠. 근래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의 공매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매도에는 우리가 공매도라고 하는 건 주식을 빌려서 그리고 매도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매도를 하는 걸 바로 비차익 공매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비차익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또 하는 그런 행위들이 좀 포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매도의 압박에 이어서 또 비차익 공매도까지 시장을 또 누르고 거기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 쪽에서의 그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들의 반대 매매를 기관 쪽에서 밑에서 물량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반대 매매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주가의 그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벌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300포인트까지 깨놓은 이 지수 과연 앞으로 전망이 있을까요?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요. 지금은 2300포인트, 2200포인트, 2100포인트 뭐 계속 밑으로 내려다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2300포인트라는 이 자리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그냥 갭으로 그냥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공포심과 그 다음에 어찌 보면 희망,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공포심이라는 건 결국 공매도 그리고 거기에다 반대 매매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계속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지만, 이 공매도 이후에 우리가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주식을 다시 사서 되갚는 숏 커버링 물량들도 최근에 또 유입이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공매도 이후에 싸게 주식을 사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투매와 공포심이 극에 달아있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또 외국인과 기관들이 밑에서 물량들을 받아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도한 주가의 하락과 그 공포심으로 유발된 그 투매, 이 구간은 희망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공포적인 부분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뭐 밑으로 2200포인트의 지지, 2300포인트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매도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받고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낙폭에 대해서는 빨리 떨어진 만큼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 당분간은 주가의 반등 시 2,400포인트 정도까지는 조금 더 빠른 회복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의 형태를 우리가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뭐 기회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기회라는 것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올 때를 같이 노려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은 뭐 공포감이 정말 크겠지만 때로는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또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리뷰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상담을 진행할 텐데 참여에 대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화와 유튜브 두 가지 상담이 가능하고요.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데일리 TV 검색을 하시면 생방송이 진행 중일 겁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SH 에너지 화학.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260원에 20%. SH 에너지 화학을 1260원에 20% 매수하셨어요. 네네. 네, 자, 뭐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고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8월쯤에 네, 이제 막 네.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예예. 그쵸. 근데 네. 지금 탁 내려왔네요. 네. 자, 일단 이 기업의 경우에 최근에 낙폭이 좀 많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네. 주가의 이 변동성이 워낙에 좀 있잖아요. 올라갈 때 탁 시원하게 네. 또 치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또 팍 내려가는 이 주가의 변동성이 아마 매수할 때도 아마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올라갈 때 한번 탁 올라가면 그때 팔아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네.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또 하락으로 가다 보니까 이 기업도 이 변동성이 좀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SH 에너지 화학의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있는 그런 가격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반등 살짝 나왔다가 지금 또 눌린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지수는 좀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890원대 한번 주가가 탁 내려왔다 지금 반응이 나왔어요. 이 가격대가 네. 우리가 흔히 뭐 지켜주는 자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자리가 지켜주고 있는 자리예요. 즉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그래서 SH 에너지 화학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매매로만 봐요. 보통.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를 할 시기는 아니고 다만 매수 시점을 보면요.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예. 화면 딱 보면은 이 기업의 주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였나요? 1,300원대의 고점이 계속 만들어졌었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 흔히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예. 그래서 매수하신 시점이 1,400원 이 밑에잖아요. 거의 그 부분. 고점이 될 수 있는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이 기업은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매수 가격 1,260원 이 가격 왔을 때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아, 거기까지는 올라가겠어요? 지금 이 정도에 빠졌으면 여기에 반등 나오면 아마 이 자리는 올려줄 거예요. 1,260원 정도의 가격이면. 근데 네. 올라왔을 때 잘 팔고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금 보면 화면이 딱 보이면 길게 딱 봤을 때 주가의 네. 위치가 딱 보이거든요. 트레이딩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서 다음에는 위에서라기보다는 좀 아래쪽이죠. 이런 아래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 네, 신성 ENG를. 네. 2,220원에 20%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2,520원이요? 2,220원. 2,220원이요? 네. 20% 보유 중이시네요. 네네. 매수는 근래에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근래에 했어요. 네. 매수하자마자 좀 떨어졌군요. 그쵸? 네네네. 이 기업이 실적은 좋았어요. 실적이 좋아서 네네. 지금 7월, 막 8월 달에 주가 움직일 때도 시장은 네.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이 기업이 이제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흑자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시장을 역행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많지가 않아요. 뭐 없다라고 봐야 돼요. 이제 뭐 잡주라고 하는 뭐 그런 종목들 외에는. 그래서 신성 ENG도 지금 주가는 떨어져 있긴 하지만 주가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수한 그 가격이 그렇게 안 좋은 가격은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비중은 20%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시장의 영향으로 떨어진 거고 실적과 지금 기업의 가치 이걸 어쩌면 비교를 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런 식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신성 ENG도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위쪽으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뭐 2,500원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해도 우리는 수익에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보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500원 올라왔을 때 그때 비중을 줄이고 가셔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절반을 팔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겠다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미 많이 주가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2,500원에 절반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고 만약에 좀 불안하다 싶으면 2,500원에서 다 정리하셔도 괜찮고요. 네. 추가 매수 굳이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들고 가셨다가 네, 목표가까지 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알체라 24,600에 5%요. 24,600원에 5%요? 네. 아, 알체라를 매수하셨군요. 근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대체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지금 보면 유상증자를 9,350원에 1차 유상증자 발행가에게 보내요. 지금 잠깐 확인해 볼게요. 네. 21일 날 유상증자 권리락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유상증자 발행한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기준가가 11,190원이고 자, 제가 내역 가격을 볼게요. 1차 유증가액이 9,300원 맞는데? 9,300원에 그러면 지금 유상증자를 했다는 거 이 기업 지금 주가 손실이 크잖아요. 그죠? 네. 대응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이거는 유상증자를 했다고 해서 이거 팔 수는 없어요. 왜냐면 유상증자를 왜 할까요, 회사가? 회사가 왜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맞아요.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증자를 하는 거예요, 유상으로. 그런데 뭐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하는 거고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유상증자를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네. 알체라는 회사가 지금 보면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쪽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런 이 개발 쪽은 투자를 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뭔가를 개발하기 네. 위해서는. 그래서 투자하는데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보면은 이익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쵸? 계속 손실 중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냥 그대로 계속 회사를 방치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회사가 이상해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죠? 뭐, 거래가 정지된다든가, 뭐, 상장 폐지가 된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네. 지금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물론 돈이 없다는 건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유상증자를 해서, 그래도 회사를 뭔가, 좀 이제 키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 이미 이 내용이 나왔다면, 더 이상은, 이제,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미 여기까지 다 반영이 된 거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처음에 주식을 살 때 우리가 그냥 올라가는 종목을 그냥 보통 사잖아요. 네. 그렇죠. 올라가니까 저거 더 올라갈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재무제표를 나중에 봐요. 근데 재무제표를 네. 처음부터 보는 이유는 혹시나 이 회사가 나중에 계속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면 유상증자를 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비책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아시겠죠? 그래서 네. 알체라는 지금은 이 정도까지 떨어졌고 여기서 유상증자 결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주가는 많이 반영이 된 거라 여기서는 더 이상 뭐 팔거나 하기는 너무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고요. 다만 주가가 네. 어느 정도 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의 타협은 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체라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15,000원 정도까지 이제 최근에 보면 뭐 올라왔다 지금 눌렸거든요.
다시 네. 15,000원까지 회복이 되면 이 자리만 넘어가면 사실 주가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 있어요. 그래서 15,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네. 만약에 추가 매수 지금 막 하고 싶으시죠? 막 5%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는 안 하고 싶어요. 추가 매수. 아, 그래요? 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제가 15,000원 정도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권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정 멘토입니다. 전화 연결 되셨어요? 여보세요? 네. 지금 혹시 목소리 안 들리세요? 들리는데 네. 네. 종목 말씀해 주세요. 상담받으실 종목. 이름하고 네. 매수 가격은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아,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 통화가 좀 잘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나오는 이 화면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공구원을 매수하셨는데 2만원에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비중이 비중이 굉장히 많네요. 70%까지 매수하셨어요. 자, 이 회사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거래를 잘 하시는 분들 주변에 보면은 이제 주식을 또 오랫동안 하셨고, 그 다음에 정말 전업으로, 그리고 거기서 실력까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뜨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좀 노렸다가 올라왔을 때 좀 팔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는 거래를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런 정도의 그 상황이 아니라면, 거래를 했을 때 당연히 큰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래서 지금 보면 거래가 뭐 잡혀 있다 이걸 떠나서 앞으로도 이 조정은 더 길어질 수 있고 만약에 이 중간에 거래가 터져서 주가가 밀리게 되면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비중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이 기업은 일단 반등시 빠져나오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아쉽지만 비중 조절도 좀 실패를 하신 것 같고 종목에 대한 선택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목표 주가는 일단 12,000원 반등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12,000원 왔는데 주가의 힘이 좀 강하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목표 주가는 12,000원 반등 나왔을 때 결정을 좀 빨리 내려야 됩니다. 상담을 빨리 받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상담을 못 받겠다 그러면 12,000원에서는 빠져나오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셀트리온 제약 82,000원에 네. 한 20% 정도 되거든요. 82,000원에 20%요? 네, 네, 네. 네, 이 종목도 지금 힘들죠. 지금 시장 어찌 보면 대표주 중에 하나인데 코스닥도 지금 네. 막 많이 떨어져 있고 하니까 이 종목도 힘이 지금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이 기업도 지금 보면 이제 과거의 악재 이제 약간 위험 요인들이 좀 있었지만 그건 다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네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딸려 내려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근데 네. 예. 혹시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올 줄은 몰랐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 시장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라는 좀 궁금증, 예.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종목들은 예, 시장보다 더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기본 가치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경기 침체는 아직 온 게 아니고 그리고 기업들의 예. 이익도 굉장히 안 좋은 게 아닌데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해서 떨어진 거거든요. 항상 주가라는 건 선반영을 해요.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떨어지고 예, 떨어졌으면 이제 또 다시 올라와요. 왜냐면 그 기간이 또 지나갈 거니까. 그래서 예.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서 뭐 굳이 추가 매수를 할 정도의 가격은 아니거든요.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시장이 좀 잡히기 시작하면 아마 이 종목도 좀 힘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저는 지금은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결정에 대해서는 뭐 9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만약에 힘이 좀 없다고 하면 뭐 9만 원에서 나와도 괜찮지만 9만 원까지 왔을 때 시장 분위기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해주는 장이고 이 종목도 거기에 따라서 힘이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괜찮아요.
제가 한번 네.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뭐 다른 저기 전문가님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1월, 12월 정도는 또 네. 주도주가 이 그 될 거라고 얘기들을 네. 많이 하셔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혹시 네, 네 혹시 제가 이게 20%인데 40%까지 만약에 늘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6만 원이 깨지면은 네. 어느 정도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까 하는 자, 그런 생각을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제가 네.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제 하방 이제 겨울쯤에 이 예.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얘기를 뭐 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보통 이제 겨울 시즌이죠. 이때 제약바이오 쪽이 약간 주목을 받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겨울철에 보면 이번에도 이제 독감 백신 많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독감과 관련된 종목들도 막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종목들이 막 움직이면 같이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보통 겨울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약바이오주들이 겨울에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종목도 겨울쯤에 좀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100% 확실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네네. 앞으로 이게 뭐 겨울에 움직일지 11월에 움직이기 시작할지 12월에 움직이기 시작할지 아니면 내년에 뭐 1월, 2월에 움직일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런 네네. 상황에서 단순하게 여기서 뭐 추가 매수 욕심을 부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 매수라는 건 그 네. 얘기를 듣고. 근데 정확한 건 없어요. 거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것만 믿고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저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네. 이 종목을 지금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때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다른 종목들도 같이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뉴스들도 나오고. 그때 추가 매수해도 예. 안 늦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들어가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점 어디가 저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차라리 네. 흐름을 돌려내고 주목받고 매수 들어오고 그때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추가 매수하더라도. 그리고 비중은 40% 가지 마세요. 30%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해되세요? 아, 예. 네. 네네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안내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의 일정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현재 장중이죠.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오후장에도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시장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여기서 최선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이 시장도 결국은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이 시장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전략들도 세워드릴 테니까요. 지금 뭐 고민 많이 되시고 힘드신 분들은요. 오늘 저녁 공개 방송 8시입니다.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유튜브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유튜브 첫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영진약품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4,500원에 20% 비중 매수하셨는데요. 영진약품은 그동안 이제 상담이 꽤 자주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주가도 이미 많이 빠진 상태에서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가격이 매수한 가격이 4,500원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2,440원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이제 주가 과거의 주가의 등락의 성격을 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빠질 때 굉장히 많이 빠져요. 하지만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는요, 굉장히 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예전에도 이제 주가가 과거에도 많이 빠지고 나서 올라올 때 그때 시세를 보면은 굉장히 좀 큰 시세가 나왔거든요. 빠질 때는 굉장히 힘들게 빠지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또 예전에 또 빠질 때는 굉장히 힘들게 빠지고 그리고 또 올라올 때는 굉장히 또 시원하게 또 올라오죠. 이 종목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와 매매를 하실 때는 굉장히 좀 길게 가져가실 분들, 참고 가져가실 분들이 아니라면 이 종목은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차라리 반등 주고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매매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근데 지금 이 자리까지 기다리셨다면 지금은 사실 교체로 가거나 하기보다는 이왕 기다린 거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차라리 올라올 때 파는 게 떨어질 때 파는 것보다는요 올라왔을 때 파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보다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4,500원 뭐 4,000원 이 정도의 반등까지도 좀 시원하게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 저는 일단 반등 시 4,000원 정도까지 일단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인선 ENT고요 매수 가격이 9,560원 그리고 비중이 5%네요. 자, 인선 ENT. 자, 이 기업도 테마를 좀 많이 타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실적은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테마라는 건 이제 뭐 여름철에 뭐 태풍 쪽에서의 뭐 수혜주라고 해서 테마를 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재활용이죠. 지금 이제 환경과 관련된 그런 테마를 또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업 자체가 실적이 좀 좋은 기업이라 주가가 빠졌을 때는 보통 기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주가는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시점이었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도 아마도 이제 많이 떨어졌고 이제 올라오니까 거기에서 수익을 좀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업은 기업의 가치 자체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9,560원의 가격에 5%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면 차라리 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8,500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또는 이 8,500원 근처까지 오게 된다면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괜찮고요. 하지만 이 위에서 반등을 주게 된다면 그냥 가져가셔도 위쪽으로 11,000원 정도의 가격에서 또는 그 위쪽에서 매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목표 주가 11,000원. 만약에 여기서 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는 8,500원 정도 가격대에서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상담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일양약품. 네. 32,000원에 30%요. 일양약품을 36,000원에 30%요? 네. 이 종목도 그렇죠.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추가 매수를 그래서 네. 조금 더 지금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영진약품도 앞에서 상담 받죠. 네네네. 사실 똑같아요. 지금 일양약품도 네.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네. 떨어질 때 보면은 예전에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요. 예전에 주가가 떨어질 네. 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때 네. 2015년도에 주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때도 이제 재료가 있었어요. 테마가. 그리고 떨어지니까 네. 어때요? 몇 년을 지금 떨어뜨려요? 몇 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네,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네. 또 그전에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나서 또 몇 년을 네, 못 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그냥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런 종목은 네. 올라가기 시작할 때 사야지.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괜찮나? 라고 사면은 또 고생한다고요. 네. 왜냐면 지금 떨어질 때 몇 년을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지금 떨어졌을 때도 네. 그렇게 오래된 기간은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 일양약품은 어쨌든 하락이 많이 진전이 된 상황이고 이 정도면 네. 그래도 좀 이제는 조금씩은 반응이 올 시기는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은 희망 부분이에요. 네. 이 정도면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졌는데 맞아요. 하는데 계속 빠지잖아요. 네, 근데 이걸 계속, 네네, 계속. 이게 견뎌내지 못하면 못할 거라면 애초에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매수했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걸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 제약이나 바이오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거든요. 상승 사이클 타면 네. 또 이 여기서 만약에 팔았어요.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개월 후에 상승 사이클이 와서 주가가 5만원, 6만원까지 올라가면 정말 배가 아플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네.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감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그럼 일단 네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 그쵸? 그냥 조금 계속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그때는 분명히 제약바이오 재료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네. 저는 지금도 추가 매수를 참 하기도 힘든 게 지금 30%예요. 이미 추가 매수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봐봐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네, 정말 좋은 기회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뭐 네. 40% 이렇게 50% 가져가기는 되게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올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사이클이 있는 종목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와 같은 뭐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업종에서 IT 반도체 거기서 사이클 네. 타는 종목들 떨어졌을 때 팔면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또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제약바이오도 네. 마찬가지예요. 떨어졌을 때 파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파는 거예요. 너무 좀 일찍 샀다면 어쨌든 기다려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런 네. 약품은 올라가면 그때 판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보면 이 기업의 주가가 아 이제는 좀 올라갈 때가 됐나? 라고 싶을 때 가격은 그때 한 2만 7천원 정도까지 회복을 했을 때일 거예요. 그 정도로 네. 회복을 해야지? 그렇죠. 이제는 이제는 조금씩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근데 2만 7천원까지 회복되면 추가 매수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만 지켜보면서 올라왔을 때 상담을 네. 차라리 한번 더 받아보세요. 2만 7천원 오면. 네. 그때 목표 주가를 제가 다시 한번 세워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유진테크. 네. 25,000원에 30%인데요. 네. 그거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어디서 재매수를 해서 한 50% 더 사고 싶은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해서 50%까지 더 비중을 채우고 싶으세요? 아니, 앞으로 50%를 더 살라고 그래요. 이 종목은 80%까지요? 네. 특별히 혹시 이 종목이 그렇게까지 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지금 저기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네. 하여튼 어디서 해야 되고 저기 어떻게 되나 저 선생님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모르니까.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예. 진짜 15,00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000원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무섭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15,000원까지 간다고 하면 뭐 100% 넣는 거지요, 그러면. 자. 유진테크가 회사가 좋은 회사는 맞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예.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사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런 생각으로 매수하기에는 지금 이 정도의 비중이면 충분한 거고요. 만약에 예. 여기서 더 많이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지금 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80% 막 70% 이 정도까지 막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정도의 가격은 15,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예요. 그러면 지금은 추가 매수를 마우스가랑 내려가려고 매수 재매수 하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네. 비중을 더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예, 예. 네. 예, 무슨 얘기냐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현금을 한다고 하면은 네. 100% 100% 채워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100%까지 하지 마시고 네. 예. 여기서 뭐 이게 10% 20% 더 채워도 비중은 예. 충분해요. 한 종목에 그래요? 내 인생을 다 걸면 안 돼요. 종목은 많아요. 지금 유진테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저도 예전에 경험을 했던 거거든요. 유진테크가 예.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80%까지 채웠어요. 90%까지 채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되게 또 좋아 보이는 주식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는 살 수 있는 그 주식을 못 사요. 돈이 없으니까. 그 기회를 그렇죠.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종목에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만 하세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25,000원에 30%예요. 25,000원에 30% 하셨어요? 예.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회복은 가격까지 좀 머네요. 자, 이 종목은 25,000원 매수가에 30% 혹시 추가 매수는 안 하신 거죠?
예. 추가 매수 혹시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혹시? 없으신 예. 거죠?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대답이 또 늦은 거 보니까 추가 매수, 예. 예, 추가 매수 혹시 하실 생각이 있다면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예. 이 기업은 주가가 이제 밑에서 내려와 있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위쪽에 좀 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좀 떠 있다라는 건 여기서 한번 조정이 나오면 다른 종목들보다 지금부터는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여기선 다만 이 기업은 아직 뭐 실적이라든지 재료들이 계속 또 있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물량들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예. 2만 5천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그래도 한 번쯤은 단기라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격 정도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2만 5천 원 오면 거기서는 뭐 수익을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끌고 가지 마시고 저는 차라리 2만 5천 원 오면 그때 그냥 정리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없이요. 네. 이해되세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네. 한 3년 정도 보고 투자를 했거든요. 3년 정도면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근데 예. 3년 정도에 이제 이 기업을 봤다라고 하면 3년 정도라는 기간을 봤을 때 이 종목만큼 괜찮은 기업 그리고 이 종목보다 더 아래쪽에 좀 떨어져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이 아마 이익을 내기에는 더 좋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은 보면 2020년도에 2021년도에 상당 기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지 못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길게 봤을 예. 때는 이런 때에 사 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길게 본다라고 하면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 있죠. 예.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 위주로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저는 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예.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좀 트레이딩으로 그리고 좀 길게 보실 종목은 좋은 기업 중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그쪽으로 예.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2만 5천 원 정도면 정리하라는 얘기죠? 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송원 산업이고요. 혹시 지금 TV 보고 계시면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저하고는 전화로만 예, 좀 통화하시면 돼요. 예, 볼륨 줄였습니다. 이거 특별거폰 해놔가지고. 아, 이거. 그래요. 네. 네, 스피커폰 말고 그냥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송원 산업이고요. 네. 2200원 32%입니다. 송원 산업이고 22,000원에 2200원에 네, 32%. 2200원 32%인데 네. 제가 궁금한 점은 네. 저기 이게 뭐 피크아웃일 수도 있는 거고 경기 민감주로 봐야 되나요? IR 거기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네. 이거는 경기 민감주라고 네. 그러셔 갖고 예. IR 쪽에서 이제 그 보셨다는 건 이제 회사에서 문의를 하셨다는 거죠? 예, 예. 회사에다가 전화했더니 네. 이거는 100% 경기 민감주라 뭐 네. 좀 이렇게 막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네. 예. 근데 뭐 지금 경기 민감주라는 건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화학 쪽 화학 사업을 쪽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산화 방지제라든지 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건 뭐 100% 경기 민감주다라고까지는 못하지만 경기 민감주에 속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경기 민감주라는 의미가 경기가 좋아야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왜냐하면 이 안에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경제 영향을 안 받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 무조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송원산업의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은 지금 가격이 32% 비중에 2200원 정도에 매수하셨다면 걱정할 만한 가격에서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좀 답답하네요. 왜 이렇게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좀 너무 좀 성의 없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되게 많이 네. 받았어요. 근데 아마 그분도 워낙에 이런 전화가 많이 와서 그래서 좀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회사가 뭐 경기 민감주다에서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지금 시장 영향을 많이 받아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도 이 회사의 주가는 어느 정도 버텨줬잖아요. 그렇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기업이 기본적인 실적이 괜찮은 게 괜찮은 회사예요. 그리고 회사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갑자기 매출이 확 고꾸라지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송원선업은 지금은 기다리시면 매수가 이상에서 팔 수 있어요. 저는 이 회사는 2만 200원에 매수하셨죠? 22,000원까지 조금 시간 투자만 하신다면 22,000원에서 팔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또 궁금하시면 회사 말고 일로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더 비중 더 실어도 괜찮을까요? 비중은 저는 한 종목에 30%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뭐 비중 더 실어서 막 이걸 낮추고 이거는 사실 욕심이에요. 이 종목에 더 사면 나중에 더 좋은 종목이 보이면 그 종목을 못 사요. 또 아쉽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종목은 이 정도까지만 해서 가져가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속이 네. 뭐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SKI 테크놀로지요. 124,300원에 8점 한 5%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124,000원에 30% 비중을 매수하셨군요. 아니, 8.5%요. 8.5%, 124,000원에요? 네, 8.5%. 예, 예. 그래요. 이건 참 속이 타죠. 근데 지금 예. 저도 굉장히 속이 타고 답답해요. 왠지 아세요? 예. 제가 방송에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주가가 흘러가는 종목들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정말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꼭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종목을 그 가격에서 매수를 해요. 제가 이건 뭐냐면요.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셨으면 상장이 처음에 된 기업들 있죠? 상장 네. 초기 기업들은 첫날에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래가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사고팔고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만큼 그 가격이 무너지면 실망감이 엄청나겠죠. 네. 그래서 첫날 봉의 저점 가격이 깨지면 그때부터 주가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밑으로 떨어진 기업의 주식은 매수를 하지 마세요라고 방송에서 매번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매수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보면 SKI 테크놀로지는 154,000원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근데 지금 124,000원이니까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해가지고 그래요. 못하겠어 그래요.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네. 나중에 10만 원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에요. 위쪽으로 10만 원 가격을 넘어가지 못하면 손절이라도 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은 추가 매수 없이 한 10만 원 정도 가격이 회복이 네. 10만 원 정도 가격까지 오잖아요. 네. 상담은 그때 받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아마 시장이 또 회복이 되고 하면 이제 수급들이 돌면 네. 이 종목도 조금씩 회복은 나올 거예요. 그럼 10만 원 정도 회복이 됐을 네. 때 그때 꼭 연락을 주세요. 네. 아시겠죠? 그때 상담 네 초반에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한진칼. 한진칼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9,700원에 20%. 39,700원에 20%요? 지금 오늘, 혹시 오늘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 엊그저께 샀는데. 아, 그래요? 자사주 취득 200억 규모. 낙폭 과대로 사신 거죠? 그죠. 낙폭 과대 때문에 사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단기로만 보세요. 이게 낙폭 과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 최근에 여기 보면 지분 막 팔고 하면서, 지금 막 급락이 나왔던 거잖아요. 예. 한진칼이. 그리고 지금 자사주 매입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과거에도 한진칼의 경우에는 지분 경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막 오르고 내리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네. 이런 이제 지분 관계 때문에 오르고 내렸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해소가 되면 예전에 주가가 그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가격대보다 많이 떨어져서 흘러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진칼은 그건 해소가 된 거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도 아마 그래서 이제 지분을 팔거나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단기로만 좀 트레이딩으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위쪽으로 한 4만 5천 원 정도는 보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4만 5천 원. 네.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4만 5천 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 가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최근에 저점 자리가 좀 나왔는데 이건 너무 좀 짧기도 하고 해서 저는 자 조금 더 아래쪽 가격이 3만 8천 원. 이 정도 선에서 손절가 잡아놓고 4만 5천 원에서 목표 주가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종목 보겠습니다. 한미 약품이고요. 자, 5% 급락한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추가 매수는 언제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지금 28만 원대, 28만 9천 원 지금 매수를 하셨고 자, 가격대를 보면은 29만 원 부근이고요. 최근에 지금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이제 롤런티스라는 그 이 의약품이 미국 FDA의 승인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승인을 기대했던 게 이제 포지오티닙이라는 물질이거든요. 신약. 그런데 긴급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가에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이 롤런티스에 대한 반응으로 주가가 올라간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포지오티닙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것도 없었어요.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이건 사실 좀 과도하게 주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5% 비중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주가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비중이 좀 작고 그다음에 이 가격대가 좀 뭐 트레이딩 쪽으로 보셨다면 24만 원 정도 회복하게 된다면 뭐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뭐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아래쪽으로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와 준다면 저는 추가 매수는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금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비중이 5%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매수 가격이 29만 원 아래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냥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뭐 조금씩 추가 매수해서 뭐 10% 맞춰놓고 그렇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어느 가격이 왔을 때보다는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놓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좀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녁 8시 공개 방송 참여 많이 하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또 힘이 되는 이야기들 많이 해드릴게요. 오늘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